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건축 설비로 와서요. 여러분 이쪽 그 설비 파트는 시설개론하고 맞물려서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설개론을 좀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이쪽하고 이렇게 겹치는 중복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심하게 뭐 이렇게 그 타치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설비는 시설 개론을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쉽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그 법적으로도 조금 치우쳐서 좀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좀 보신다면 요약집을 여러분이 좀잘 보시면 좋아요. 요약집이 총 정리하다 보니까 109페이지예요. 그러고 이제 제가 최대한 바뀐 법들을 다그 여기에다가 이렇게 첨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었으니까 여러분이 좀 보시고 이 2주로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영역이 여러분 그 요약집으로 하면 페이지는 84페이지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급수 설비부터 이렇게 볼 거예요. 거기를 좀 보시면요. 이제 1번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제 문제집은 110페이지가 되는데, 1번을 보시면요.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차수 설비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연면적을 쓰시오. 그럼 차수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그 차수는 물을 막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차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누수를 막는다 이런 개념도 되겠죠. 물을 차단하니까. 그래서 물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차수 설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얼마 이상이냐? 그러면 1만 제곱 이상이면 차수 설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부터 건축물에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주차장 출입구를 포함한다. 차수판, 그러니까 물을 막는 판이 되겠죠? 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그 4월 9일 날, 2000년도 4월 9일 날 개정이 됐는데, 개정이 뭐다 심하게 안 됐어요. 근데 다 개정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말을 바꾸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거를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을 간략하게 좀더 부드럽게 바꿨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개정사항이고요. 그 정도는 뭐 개정에서 우리가 의미적으로 다 맞는 거기 때문에, 굳이 개정에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관식으로 되어 있는데, 1만은, 1만을 쓰면 맞겠어요. 1만. 1만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 또는 뭐 이렇게 써도 맞죠. 이렇게. 고가 수조 방식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저수조를 상수용으로 사용할 때는 넘침관과 배수관을 간접 배수 방식으로 배관해야 한다. 여러분, 이제 요거는 우리가 요약집에 8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단수시에도 일정량의 급수를 계속할 수 있다. 수압이 0.4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층이나 구간에는 감압 밸브를 설치하여 적정 압력으로 감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새 아파트 가면 수압이 다그 0.4메가파스칼을 초과하면 다 감압 밸브를 이렇게 달았어요. 제가 이제 입주 아파트를 이렇게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사항을 보시면요. 고가 수조의 필요 높이를 산정할 때에는 가장 수압이 높은 지점을 기준으로 최소 필요 높이를 산정해야 한다? 아니에요. 가장 수압이 높은 지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정할 때는 가장 높은 층의 급수전을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을 해요.
필요, 그 최소 필요 높이를 산정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4번이 틀려져 있습니다. 스위치 고장으로 고가 수조의 양수가 계속될 경우에는 수조에 넘쳐 흐르는 물을 배수하는 넘침과는 양수 간의 직경의 2배 크기다. 예, 이렇게 이제 그 들어가는 물이 수압으로 이렇게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나오는 물은 그렇게 수압에 걸려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좀 배관이 커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건 맞는 편이고요. 우리가 111페이지 3번으로 와서 보시면요. 다음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비상급수시설 중 지하 저수조에 관한 기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84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요. 비상급수시설이에요. 우리 요약집을 보시면, 36번인데, 기출 포인트. 거기에서 보시면 지하 저수조에 이렇게 대해서 나왔어요. 지하 저수조, 그러면 가번을 이렇게 보시면요. 고가수조가 나와있죠? 저수량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 독신자는 0.25톤이죠?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20회 때 시험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그 박스 안의 내용이 그거예요. 고가수조량, 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를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 이렇게 0.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이렇게 됐고요. 가로 안에를 보시면 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더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출제가 안 된 영역도. 4번을 보시면 저수지의 넘침과는 일반 배수 계통에 연결하지 않고 간접 배수한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간접 배수라는 게 뭐예요? 직접 배수라는 건 뭐고? 직접 배수라는 것은 하수도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배관을 넣어서 배수를 하는 거를 직접 배수라고 그러고, 간접 배수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세탁기가 이렇게 배수가 될 때 그거를 이렇게 그 우리가 하수도로 직접 넣어가지고 이렇게 배수하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는 좀 공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배수하는 것들이 좀 간접 배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수조에서 이게 저수조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원류관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떨어져 있어. 여기는 바닥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배수 이렇게 떨어지는 게 간접 배수예요. 그러니까 간접 배수라는 것은 이게 저수조는 먹는 물이죠. 여기서 물이 나가는데 만약 하수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수도에 압력이 세지면 이게 역류해서 이렇게 들어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물이 오염이 되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역류할 수 없도록 물이 이렇게 여기에서 안 좋은 물이 들어갈 수가 없도록 이렇게 만든 거. 그게 바로 간접 배수예요. 저수조는 그래서 원류관 같은 것은 간접 배수로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보세요. 공동주택의 지하 저수조 설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하 저수조 설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이건 이제 요약집에 88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급수간의 상태 검사 및 조치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어떤 것도 이렇게 나와 있냐면 아까 봤던 지하 저수조의 그 간접 배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저수조는 청소, 점검, 보수를 위한 면허를 설치하고 오염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설치한다. 네, 맞죠. 그 뚜껑 맨홀의 크기는 우리가 얼마였나요? 90cm였죠? 원의 지름이 90cm, 사각으로 했을 때도 90cm였어요. 저수조 주인은 청소, 점검, 보수를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네, 맞죠? 저수조 내부에는 위생에 지장이 없는 공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저수조 상부에는 오수 배관이나 오염이 염려되는 기기류를 설치를 피한다. 네, 맞죠? 저수조의 넘침관은 일반 배수계통에 직접 연결한다. 직접 연결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급수는 간접 배수를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시면 다 이제 5번을 한번 봐보세요. 수도법 시행규칙상 공동주택의 저수조 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그러면 여러분 이건 이제 그 우리가 저수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87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저수조를 살짝 한번 살펴보시고 오시면 저수조 88페이지로 가보세요. 그러면요, 저수조는 그 제일 아랫부분이요. 매너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그 보어구는 100cm 이상 떨어쳐야 되고 그 테두리는 우리가 이제 60cm 이상 떨어쳐서 우리가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게 저수조라면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맨홀은 기름이 90cm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봐보세요.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저수조를 2개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시면 유해물질로부터 5m 이상 뛰어서 설치해야 된다. 9번을 보시면 물의 수위 조절을 위한 원류관을 설치하고 이 원류관은 어떻게 한다고 간접배수를 한다고 그랬죠. 예, 12번 내부의 높이는 최소 1m 80m 이상으로 할 것,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서 14번을 봐보세요. 소와 영수가 저수지에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번을 한번 이제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수도법 시행 규칙상 공동주택 저수지의 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그러면 저수조에 이제 그 해당되지 않는 거요. 그러면 3세제곱미터인 저수조에는 청소, 위생 점검 및 보호수 등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한 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두 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5세제곱미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려져 있어서 답이 된 보기 중에 들어가겠네요. 니은은 저수조 및 저수조를 설치하는 사다리 버팀 때 물과 접촉하는 접속 부속의 재질은 섬유, 보강,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스틸, 콘크리트 등의 내식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맞죠? 저수조의 공기 정화를 위한 통기관과 물의 수위를 조절을 위한 원류관을 설치하고 관에는 벌레 등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녹이 슬지 않는 재질 세목스크린을 설치해야 한다. 맞습니다. 저수조를 설치하는 곳은 분진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 성면을 제외한 다른 적절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맞습니다. 미음번을 보시면 저수조 내부의 높이는 최소 1m 50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아니, 1m 80cm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들어가서 저수조 안에서 청소를 좀 자유롭게 하려면 그래도 천장이 안다면 좋고, 저같이 좀 키가 좀 적은 사람은 가서 안다는 거고, 키 큰 사람은 1m 80에도 닿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이상,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고개 숙이고 청소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미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를 찾아보았고요. 6번을 보시면요. 다음은 수도 법령상 급수간의 상태 검사 및 조치 등에서 급수 설비 상태의 구분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88페이지를 좀 보시면 그런 또 상태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배관은 우리가 준공을 해서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잖아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제 그 사용 승인을 받잖아요. 사용 승인 받고 또 사용 검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이후로 5년이 경과하면 우리가 어떻게 배관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6개월 이내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1번을 봐보세요. 일반 검사의 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 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2번을 보시면 이런 때에는 새 급수관으로 교체해야 되는 경우인데 일반 검사 항목 중에서 납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검사를 했는데 2회 연속으로 계속 초과를 해요. 그러면 검사를 해야 된다. 이제 건강이 해로우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봐보세요. 납구리 이렇게 했었죠. 납은 얼마 이상? 0.05mg 리터당 이하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보시면 구리는 1mg이죠. 리터당. 그 이상이 검사를 해서 배관에서 두 번 이상 이렇게 나오면 그 배관을 교체해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또 봐보시죠. 다음 수도 법령상 급수간의 상태 검사 및 조치 등 급수 설비 상태의 구분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을 모르고 모두 고른 것은 기억을 보시면 기초 조사 중 문제점 조사에서는 출수 분량, 녹물 등 수질 분량 등을 조사한다. 니은을 보시면 급수간 내 정체수 수질 검사 중 수소 이온 농도의 기준은 5.8 이상 8.5 이하. 수소 이온 농도는 암기하기가 쉽죠. 5.8에다가 뒤집으면 8.5 이렇게 되죠. 디귿을 보시면요. 급수간 내 정체수 수질 검사 중 시료 채취 방법은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물을 0.5리터 이상 채취한다?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밀리그램 이렇게 해서 퍼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나요?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리터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리터로 표시한다는 것은 기준점이 얼마예요? 1리터죠. 1리터. 근데 여기는 0.5리터라고 했으니까 틀리죠. 그래서 틀립니다. 현장 조사 중 유량은 건물 안에 가장 낮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아니죠.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유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6번은 정답이 디귿하고 니을 이렇게 틀려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요. 7번을 보시면요. 구스 설비에서 발생하는 수격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수격작용이에요. 배관 내 상용 압력이 낮을수록 일어나기 쉽다? 높을수록이겠죠. 수격작용은 어떤 걸 수격작용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나요? 배관이 이렇게 이렇게 휘어졌어요. 그럼 배관이 이렇게 물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내려오면서 세게 내려오면 어디 배관을 여기를 때리겠죠. 탕 때리면서 퉁 소리가 나겠죠. 그렇게 이렇게 배관이 되고요. 여기에 또 이렇게 그 밸브가 이렇게 있어요. 밸브를 갑자기 이렇게 탁 열면 이 물이 갑자기 창 나가면서 또 뭐 이렇게 배관이 휘어졌다면 여기를 땅 때리겠죠. 그러면 그럴 때 수격작용이 일어난다. 탕탕 소리가 나는 그런 그 물소리가 나죠. 밤에 이제 수격작용이 막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 집 옆에서 배관에서 이렇게 소리가 난다 그러면 잠을 깨잖아요. 그러니까 수격작용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압력이 높으면 빨리 가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쉽겠죠. 그래서 낮을수록이라고 그래서 틀린 것으로 정답이 되고요. 2번을 보시면 배관 내 유속 변동이 심할수록 일어나기 쉽다. 맞죠? 밸브를 급하게 폐쇄할 경우 일어나기 쉽다. 배관 중에 굴곡 지점이 많을수록 일어나기 쉽다. 동일 유량인 경우 배관의 지름이 작을수록 압력이 세지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쉽겠죠. 8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지상 이건 좀 이제 우리가 푸는 문제니까 조금 이렇게 보시자고요. 20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급수 방식이 고가 수조 방식인 경우 지상 5층의 싱크대 수준에서 열리는 정지 수압은 얼마인가?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옥상 수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20층이래요. 여기가 20층이에요. 20층, 20층. 그런데 우리가 알아보고자 한 것은 지상 5층, 여기 5층에서 여기 수전에 이렇게 이제 그 물이 요거를 보려고 해요. 그럼 여기 몇 층이냐? 5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20층이라고 한다면 20층은 여기 19층 천정에서부터 20층 이렇게 되죠. 한 층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본다면 수전이 이렇게 있는데 5층에서 5층 바닥까지로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20층에서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20-5 하면 얼마예요? 15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왔을 때 천장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조금 더 쳐줘야 돼. 그게 얼마야? 한 층을 더 쳐줘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 못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는 저수지의 높이는 7m라고 그랬어요. 수전의 이 물의 높이까지가. 그래서 물의 높이까지 7m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7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더하기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16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6이에요. 16. 16층으로 봐야 돼요. 층수로는 이 바닥까지 가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거기에서 우리가 각 층의 층 높이는 3m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3m로 곱해줘야 되겠죠. 한 층이 이렇게 되니까 이걸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바닥에서 싱크대 수전까지의 높이 여기 바닥에서 싱크대 수전까지 높이는 1m래요. 그럼 여기서 내려오는데 1m를 조금 내려와도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m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전부 다 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제 53 여기에서 요거를 하면 얼마가 나와요? 48이죠. 그리고 7 더하고 2를 빼면 6을 더하면 되니까 여기는 총 얼마가 되나요? 54가 나오죠. 54m네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우리가 이제 그 수압을 이제 정지 수압은 얼마이겠느냐? 그러면 이 54는 우리가 그 메가파스칼로 이렇게 나타내라고 그랬어요. 메가파스칼. 그러면 우리가 1m는 얼마예요? 0.01 메가파스칼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100이에요. 1m가. 그러면 여기 54m니까 54 이렇게 적고 여기에서부터 뭐가 몇 개가 가야 돼요? 두 개가 가야 되니까 0.54 메가파스칼.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예요? 그래서 여기가 0.5 메가파스칼. 54 0.54 메가파스칼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게 정답입니다. 8번은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층수를 계산할 때 하나를 더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바닥까지 가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여기는 봐보세요. 한 층이 더 가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또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천장이죠. 천장. 그리고 여기는 바닥까지 왔죠. 천정에서 천정까지 이 5층의 천정까지만 왔다고 한다면 15층이 맞아요. 그런데 바닥까지 왔어. 그렇기 때문에 한 층을 더 온 거예요. 그래서 16층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9번을 보시면 9번도 이렇게 푸는 문제인데 여러분이 또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또 그거는 잘 풀어드릴게요. 수도 본관으로부터 10m 높이 있는 세면기를 수도 직결 방식으로 배관하였을 때 수도 본관 연결 부분의 최소 필요 압력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본관이 이렇게 있어요. 수도 본관. 수도 본관이 있는데 수도 본관으로부터 10m 높이 여기가 얼마냐? 그랬더니 10m 높이래요. 10m 높이에 이제 필요 최소 필요 압력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10m 높이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이제 그 메가파스칼로 따지면 이게 이 100배가 되니까 100배가 적어야 되죠. 그러니까 10m니까 0.1 메가파스칼이 되겠죠. 일단은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압력 손실은 수조 높이의 0.4래요. 그러면 여기 10m가 있는데 이 10m에 0.4지요. 그러니까 40%니까 0.4. 그러니까 40%가 0.4니까 여기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0.04가 나오겠죠. 이걸 곱하면 여기가 4m가 나오니까 그러면 0.04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메가파스칼이고 그리고 보면 여기에서 이제 또 뭐예요? 최저 소요 수압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면기의 최소 필요 압력은 얼마예요? 3m 아쿠아죠.
그러면 3m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3m예요. 그러면 이 수도꼭지에서 나와야 되는 그 압력이 얼마냐? 그랬더니 3이에요. 3m. 3m니까 요거를 환산하면 0.03MPa가 되죠. 그러면 얘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다 더하면 0.17MPa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0.17MPa.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원리를 좀 생각해가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10번을 보시면요. 여러분, 급수기 위에서 필요로 하는 최저 급수압력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면기 수전은 우리가 0.03MPa. 이거 맞잖아요. 수전도 이렇게 봤을 때. 싱크대 수전은 0.03MPa 맞고요. 샤워기는 0.07MPa. 세정기, 밸브식 소변기는 0.03MPa가 아니라 0.07MPa예요. 그래서 틀려 있고요. 세정 탱크식 대변기는 0.03MPa. 이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이 소변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을 보시면요. 우리가 급수 설비 기구 중에서 공중용 기구, 그러니까 공중 화장실 뭐 이런 데 공중용 기구 급수 부하 단위가 가장 큰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급수 부하 단위가 가장 큰 것은 대변기예요. 대변기. 대변기 세정 탱크가 있고요. 대변기 세정 밸브가 있는데 대변기에서 세정 밸브가 가장 크죠. 거기 이제 해설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부하 단위가 있는데 탱크는 이제 5가 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변기 세정 밸브는 10이 걸리고 있고 세면기 급수전은 2, 급수 욕조는 4, 그리고 샤워 밸브도 4가 걸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2번이 정답입니다. 세정 밸브. 그래서 2번을 보시면 되겠고 이제 12번은 여러분 중요해요. 이거 용어는 여러분이 이제 별표를 쳐 놓고 이렇게 보십니다. 이거는 우리 그 요약집을 보시면 86페이지, 7페이지 그 정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요. 86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86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정의. 서징이 나와 있죠? 그 아래 서징이 나와 있는데 서징은 어떤 현상이에요? 맥동 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서징 현상을. 그래서 보시면 정의는 운전 중인 펌프 및 배관계 또는 송풍기 및 덕트계에 그러니까 덕트 이런 공기도 이렇게 지금 서징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펌프 물을 이렇게 펌프하는 펌프에서도 이렇게 이제 서징 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덕트계의 외부로부터 강제력이 작용되지 않아도 펌프와 또는 송풍기 등이 운전 중에 한숨을 쉬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나왔다가 조금 끊기는 듯 하다가 또 훅 나오고 또 끊기는 듯 훅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서징 현상이거든요. 한숨을 쉬는 것 같은 상태가 되어 송출 압력과 송출 유량 사이에 주기적인 변동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그게 바로 서징 현상, 맥동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12번을 이렇게 이제 보기를 보시면요. 물이 관 속을 유동하고 있을 때 흐르는 물 속의 어느 부분은 정압이 그때 부르 온도에 해당하는 증기압 이하로 되면 부분적으로 증기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증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 물을 끌어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라고 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2번을 보시면요. 간 속을 충만하게 흐르고 있는 액체의 속도를 급격히 변화시키면 액체의 심한 압력 변화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거는 심하게 압력이 변한다는 것은 밸브를 확 닫았다든지 확 열었다든지 이런 현상이 심하게 압력을 변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떤 게 이렇게 일어났나요? 밸브를 확 열었다 확 닫았다 그러면 닿는 지점에서 압력이 갑자기 증가를 하기 때문에 탕 때리게 되죠. 물이. 그러면 수격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펌프와
3번을 보시면요. 펌프와 송풍기 등이 운전 중에 한숨을 쉬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며 송출 압력과 송출 유량 사이에 주기적인 변동이 일어나는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서징 현상이죠. 정답이 되겠네요. 비등점이 낮은 액체 등을 이송할 경우 펌프의 입구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일종의 액체의 비등 현상을 말한다. 액체가 비등이 뭐예요? 끓는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현상이냐? 베이퍼록 현상입니다. 5번을 보시면요. 습기가 많고 실온이 높은 경우 배관 속에 온도가 낮은 유체가 흐를 때 관 외벽에 공기 중에 습기가 응축하여 건물의 천정이나 벽에 얼룩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결로죠, 결로. 벽에 이렇게 이제 그 이슬이 맺혀서 이 벽지 같은 것이 이제 변색이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결로 현상이에요. 이 12번은,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 모르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별을 쳐놓고, 좀 이렇게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13번을 보시면요. 다음 벽안개 또는 덕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그래서 운전 중인 펌프 및 배관계 또는 송풍기 및 덕트계에 외부로부터 강제력이 작용되지 않아도 배관 덕트 내 유량과 양정에 주기적인 변동이 일어나는 지속적인 것을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 우리가 금방 봤죠. 서징, 맥동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4번을 보시면요.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양수량은 회전수에 비례한다? 맞습니다. 축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해요. 그래, 맞고요. 전향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맞고요. 살펴보시면 두 대의 펌프를 직렬로 운전하면 토출량이 두 배가 되는 게 아니라 양정이 두 배가 됩니다. 양정이.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양정이 두 배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5번을 보시면요. 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푸는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이 푸는 문제에 좀 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걸 물어봤냐면 유량 360리터 퍼 미닛 분이고요. 전향정 50메타 아쿠아 펌프의 효율은 70%인 경우 소요 동력은 약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펌프의 이제 축 동력인데요. 펌프의 축동력은 우리가 이거죠. 펌프의 축동력은 어떻게 돼요? 펌프의 축동력이죠. 이거는 후 그러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6120이죠. 곱하기 효율이죠. 효율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여기를 그, 지금 유량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유량은 어떤, 이게 양수량이잖아요? 우리가 보시면. 양수량이 얼마? 360이라고 그랬죠? 360. 그래서, 유량이 360. 그리고, 리터 미닛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양정하고 같이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전향정은 얼마예요? 우리가 50m 아쿠아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360. 그리고 곱하기 양정이 얼마라고요? 우리가 50이라고 그랬죠. 50. 그리고 이 효율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펌프를 사용하다 보면 새 거였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효율이 100이었다. 아니면 새 거였을 때는 0.9, 뭐 90% 효율이 있었다. 그러면 더 쓰면 좀 낡으면 0.8이 될 수도 있고 0.7이 될 수도 있고 효율이 그렇게 되는 거죠. 펌프가 처음에는 원래 효율이 100이면 10리터로 이렇게 배출을 해야 되는데 효율이 떨어지면 이제 0.7, 7리터밖에 이렇게 펌프가 품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걸 나타내는 게 이제 효율이에요. 그럼 여기 효율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효율은 70%라고 그랬어요. 70%니까 70% 환산하면 0.7이 되겠네요. 그럼 0.7을 넣으면 이제 우리가 나온 그런 것은 다 물의 중량은 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타내요? 1000kg
구레모로 이렇게 나타내니까 니트하고 단위가 같아요. 그러면 곱하기를 그대로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계산을 여기에서 이대로 하면 얼마가 나와요? 계산을 하면 우리가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4.2가 나와요. 4.2 그리고 킬로와트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1을 찾으면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요. 배관의 부품, 부속품 중 동일 구경의 배관을 직선으로 연장하기 위한 접합을 사용하는 이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선이에요. 직선. 직선은 여기는 유년이 되네요. 그대로. 플러그는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고 니드선은 우리가 이제 구경이 틀린 거죠. 캡도 젤러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고 엘보는 우리가 팔꿈치 모양으로 그런 기억자로 되어 있죠. 그러면 17번을 봐보세요.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배관 설비 중에서 이음 부속의 용도를 분류한 것이다.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분기 배관의 T 크로스 그래서 옳지 않은 거죠. T나 크로스는 분기 배관이 맞죠. 이렇게 이제 T는 뭐 이렇게 된 거고 크로스는 이렇게 해서 분기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배관을 연결하는 거니까 크로스 맞고요. 동일 지름의 직선 연결은 소켓이나 니플 맞고요. 판막음 플러그나 캡이 맞고요. 방향 전환은 유니언 이경 소켓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니언은 어떤다고 그랬어요? 아까 전문지에서 봤죠. 직선 연결이라고 그랬죠. 방향 전환이 아니죠. 이경 소켓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다르리 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크기가 틀린 거예요. 이런 배관하고 이런 배관을 연결할 때 이경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을 한번 봐보세요. 고가수조 방식으로 급수하는 공동주택에서 최상층 세대의 샤워기의 적정 수압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최저 필요 수압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또 푸는 문제를 만나면 좀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좀 이렇게 또 봐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그 저수조가 이렇게 있어요. 저수조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보냐면 최상층 세대래요. 그러면 최상층이면 여기가 뭐 10층이면 10층 여기 세대겠죠? 이 세대에서 층고는 3m라요. 3m가 되고 그 다음에 옥상 바닥에서 고가 수조의 수면까지 높이가 또 3m래요. 이거 3m래요. 그러면 여기도 3m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샤워기의 적정 급수 압력 3m고 바닥면에서 샤워기까지의 높이는 1.5m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샤워기에서 이렇게 이제 샤워기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높이가 얼마냐? 그러면 여기가 1.5m예요. 1.5m.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1.5m만 내려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m만 여기가 1.5m. 이렇게 3m, 1.5m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샤워기의 적정 급수 압력은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압력은 얼마가 되느냐? 그랬더니 파스칼이에요. 킬로파스칼. 메가가 아니라 킬로파스칼가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파스칼고 마찰 손실은 무시한다고 나왔네요. 단위 환산은 10m 아쿠아는 1kg 센치의 제곱이고 그게 얼마냐? 그러면 100 킬로파스칼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되죠. 3m는 우리가 어떻게 돼? 지금 이게 3m로 한다면 우리가 1m는 우리가 메가파스칼로 했을 때 0.01 메가파스칼이었어요. 그러면 킬로는 1 이제 킬로는 여기서
몇 배냐면 여기에서 10배예요, 10배. 아니, 그러니까 1000배예요. 1000배니까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m는 킬로파스카예요. 킬로파스카. 그러니까 10이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얘를 킬로파스카로 하려면 3 곱하기 우리가 10, 여기도 1.5 곱하기 10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얼마를 x만큼을 더했더니 이게 얼마가 나왔다고요? 70 킬로메가파스카가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죠. 요거를 계산하면 얼마? 30. 여기를 계산하면 얼마? 15. 플러스 얼마? 이게 이제 45인데 45 플러스 x를 했더니 얘가 얼마가 나왔대요? 70. 그러면 이 x는 45가 넘어가면서 70에서 빼면 되니까 얼마예요? 70에서 45를 빼니까 그러면 x는 25가 나오겠죠. 그래서 25 킬로파스카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25를 찾으면 어디 있어요?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번을 보시면요. 펌프의 공동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고려화성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요. 오른 것이에요. 그래서 4번을 봐보세요. 흡입배관의 마찰 손실을 줄여준다. 그래서 흡입배관의 마찰 손실을 줄여주면 우리가 이제 그 펌프의 공동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번을 보시면요. 지금 20번이요. 20번까지 한번 봐보시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간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푸는 문제를 또 어려워하시니까 이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이 있어요. 시간 예상 급수량이 있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평균 사용 시간 분의 우리가 급수량 하면 돼요. 급수량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넣어본다면요. 우리가 보시면 다음 조건은 어떻게 됐어요? 600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그랬어요. 600인이 거주한대요. 그럼 600 여기 600인이 거주하니까 곱하기 급수량이 하루에 한 사람이 얼마 쓰는지를 보면 되죠. 일일 평균 사용수량은 200리터래요. 200리터. 그리고 평균 사용 시간은 얼마래요? 10시간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최대 순간 예상 급수량은 평균 시간의 예상 급수량의 4배로 한다. 그러니까 예상 급수량의 여기가 4배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애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상 급수량은 우리가 얼마로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문제를 봐보세요. 이거는 리터당 미닛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평균 사용 시간이에요. 시간이 10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분으로 환산을 해주려면 60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600이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는 600 약분을 하면 여기는 곱하면 얼마가 나요? 총 800이 나오네요. 그래서 800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800리터 분당 그렇게 되면 되고 20번 거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21번부터는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푸는 문제가 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이론 문제는 요약집에 있고 그러니까 조금 빨리 나가고 푸는 문제를 조금 자세히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